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의 카이입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서 멋진 공연을 펼칠 수 있게 여러분께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국영화 100주년 음악회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시나요? 네! 저는 계속 함께 지켜보면서 내가 좋아했던 저 한국영화 이런 음악들이 나왔었지 하면서 아주 행복한 추억들을 되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똑같은 시간이 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곡은요, 제가 주연을 맡았던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아마 영화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내일로 갈 때다.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오늘과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첫 곡으로 불러왔고요. 계속해서 불러드릴 곡은 뮤지컬 벤허 가운데서 운명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서울에서 공연 중에 있는데 아마 벤허를 영화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외국 영화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영화가 현재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이 뮤지컬 배경은요, 원작만 가지고 역시 순수 창작 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의 창작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의 영화가 세계 최고가 되듯이 앞으로도 뮤지컬이 세계 최고의 대안을 대표하는 문화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운명 불러보겠습니다.